자, 2강 시작합니다. 03번, 133페이지네요. 미등기 양도입니다. 옳은 것 1번,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안 해주죠? 배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건설업자가 용야 공사대가로 취득한 채비를 언제 팔았어요? 환지처분 공고 전에 미등기로 팔았죠? 이에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번, 미등기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안 해줘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줍니다. 그 다음 4번, 미등기로 팔면은 70%, 절대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70%는 어디에다 곱한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70%를 곱한 겁니다. 산출세액 70% 틀렸어요. 과세표준의 70%를 곱합니다. 그리고 5번,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도 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자산이 아니고 상가 건물, 오른 것, 기역. 자, 미등기는 70%, 뭐의 70%? 과세표준, 산출세액 하면 큰일 나요. 장특공제 배제. 그러나 필요경비 계산공제 0.3% 적용한다. 배제 틀렸네. 기본공제도 배제.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네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배제 틀렸어요. 답은 2번. 자, 5번. 역시 미등기 제외자산. 등기되고 팔았는데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불이익을 안 주는 거. 기역 1세대 1주택. 이거는 뭐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허가 주택입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 5. 니은도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디귿.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에 제외합니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제외자산이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다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및 신고 납부로 돌아갑니다. 이에는 여러분들 기본서 338부터 이어지네요. 자, 납세 의무자 및 신고 납부. 자, 한 장짜리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 2페이지. 오늘 한 장짜리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한 장짜리 2페이지 꼭대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 기한이 있고 확정 신고 기한이 있죠? 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잖아. 항상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이 붙어야 됩니다. 말일. 그 다음,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 대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앞에, 말일 앞에 뭐가 붙어?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죠? 나머지는 증여니까 이거 이해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입니다.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예정 신고 납부하더라도 미리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없다. 받을 수 없어. 폐지. 그러나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별 해당 연도 누진세율 예상 2번 이상 합산. 예정 신고할 때는 누진이니까 합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합산해서 신고를 안 하면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예정신고 기본입니다.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럼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 금지. 그 다음 예정신고 및 확정 예정신고 및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 할수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죠. 그리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냥 물납은 안 되죠. 물납은 안 된다고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앞면으로 들어갑니다. 1페이지. 자, 오른쪽 양도세. 두 번째 칸. 1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칸. 제목이 뭐다? 납세 의무자네요. 납세 의무자. 자, 두 번째 칸. 거주자가 팔았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단 주의하자.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국외 거는 없다. 비거주자. 왜 없어? 우리가 몰라. 그 다음, 별 표시. 국외 겁니다, 전부. 국외 거는 부동산 임차권 실질로 따져요. 등기불문. 그 다음, 국외 거는 물가상승분.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그리고 국외 세율은 70%안 씁니다. 기본 세율. 6에서 45%만 씁니다. 8단계로 돼 있죠? 그 미등기 70% 적용을 안 한다고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자, 거주자 어디 걸 팔았어? 국내 토지 양도. 국내 거. 당연히 국내법에 의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2번은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두 번째 줄. 국외 토지 양도.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스를 공익. 둔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판 거예요. 5년. 그다음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네. 그럼 국내법에 의해서 납부할 의무가 뭐다?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거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자,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잖아. 피 앤드 국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5번 이거 배웠잖아. 1주택자 해외 이주 가잖아. 세대 전원이 가고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피과세. 포인트가 뭐라고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토지 건물 1호 자산이죠. 항상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 말일. 근데 분기가 틀렸잖아. 분기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은 출제 제외. 분기를 지워야죠. 자,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신축했어. 자, 5년 이내에 팔았죠? 근데 신축했는데, 뭐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취득가액으로 적었다? 환산 취득가액. 그럼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으면 세금을 늘립니다.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 5%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5년 5% 뭐에?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 첫 번째 숫자 정리해야 돼. 5년 이내 5%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산출세액 하면 틀려. 그 다음 4번. 1천 초과더라도 뭐를 할수 있다? 분할납부는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물납이 없죠? 있다. 자, 5번은 뭐다? 누진세율 대상. 예정신고를 두번 하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했으니까 세금 떼어먹었잖아. 무슨 신고를 다시 한다?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3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및 세액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다. 1번은 포인트가 부담부증이야. 항상 부담부증에는 말 1부터 몇 개월? 3개월. 요에만 3개월이에요. 3개월 앞에는 말일을 확인하고 2번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당연히 빼고 수시부가 조세포탈 사유가 있는 녀석들은 수시부가 하죠? 그럼 수시부가 한 다음에 나온 수시부가 했잖아. 그럼 나중에 전체를 낼 때는 뭐다? 수시부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수시부가한 거는 빼야죠. 그래서 수시부가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틀렸네. 공제한.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잖아. 자,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2천 초과잖아. 그 세액이 100분의 50, 50일 때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뭐다? 50% 이하가 아니라 1천 초과죠.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럼 양도세는 기준점이 얼마야? 1천 초과지. 1천 초과에서 2천 이하. 이하. 2천 이하입니다. 그럴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근데 2천 초과일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금액.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법조문이네, 요렇게. 그럼 얼마예요? 2천 초과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 뒤에 오는 지문은 100분의 50 이하. 그래서 엔드 2개월. 2천 초과니까 2천 이하라면 1천을 초과하는 금액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 초과니까 100분의 50 이하. 이하일 때는 1000 초과하는 금액.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4번. 누진세율. 역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합산해서 신고했죠? 근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세 떼어먹었잖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4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또 나왔다. 신축. 자, 신축했는데. 자, 벌써 틀렸네. 3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죠. 그래서 신축했으면 소요된 비용.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죠. 소요된 비용. 근데 뭐를 줘서? 감정가액. 그래서 감정가액을 취득할 때는 감정가액의 5%.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었으면 환산취득가액의 5%. 절대 산출세액의 5%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틀렸네. 3, 3이 아니라 5죠. 자, 그 다음 2번 수용. 자, 수용도 양도죠? 그러나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어요. 자, 3번.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납부에서 근데 세액공제 폐지 5% 공제한다. 틀렸죠?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없어졌어요.
공제하지 않는다. 떠나왔다. 4번. 1천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인 자죠? 그럼 1,500만 원인 자나요? 그럼 1,500은 어디에 들어가? 2,000, 2에 들어가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 틀렸어요. 1,5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1,000 초과하는 금액. 2,000 초과할 때가 50% 이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지문 이거. 그래서 4번 틀렸네. 2,000 이하에 들어가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렇게 5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잖아.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가 붙어? 무신고 가산세의 20%지.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를 곱한 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 자, 그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물납 및 분할 납부입니다. 자, 1번. 토지 거래 계획에는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포인트가 뭐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허가일,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맞아요. 전자가 들어갈 때 대금 청산은 무효, 허가일. 후에 잔금 받으면 정상이잖아. 그럴 때는 양도일. 그래서 전자는 허가일. 양도일 틀렸다. 2번. 자, 1천 초과. 자,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3번. 1천 초과, 분납 기간은 납기 경과 후, 지난 날로부터 2개월이죠. 3개월이 아니다. 자, 4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 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틀렸죠? 예정 신고에도 적용하고, 확정 신고에도 적용합니다. 현찰 내겠다는데,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자, 5번 또 나왔다. 3,600. 이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보네, 이거. 2,000만 원 이하는,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대 분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예요? 3,600은 여기에 들어가지. 여기에, 2,000 초과에 들어가니까 50% 이하. 그럼 50% 이하는 최대 1,800이죠.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800입니다. 최대 금액을 물어볼 때는 2천만 원까지는 천을 빼면 답이고, 2천 초과일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다. 고로 1,800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1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옳은 것. 옳은 거예요. 1번.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했죠? 그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정부가 결정한 양도세를 초과했으면 환급받아야죠. 또는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서 정부가,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 초과했잖아.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초과했어. 그럼 세금을 덜 걷었죠? 이럴 때는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0일에 30일. 세금을 덜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30일. 자, 3번. 양도소득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이요. 또 나왔다. 채무. 항상 채무는 3개월인데 앞에 뭐가 붙어? 말일. 그래서 채무액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땡. 확정신고는 선택사항이에요. 예정신고는 강제규정이에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했을 때 확정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다. 자, 4번. 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에 의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틀렸죠?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할 때는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자, 5번.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결정 초과했다. 세금을 많이 냈어. 많이 냈을 때는 역시 뭐다?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뭐다? 환급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환급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5번. 5번은 30일. 세금을 많이 납부한 거야.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 총결정부터 초과. 그럼 초과분은 결정일로부터 환급해야 한다. 30일. 그리고 2번도 30일이에요. 2번, 5번 숫자 30일, 30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가 끝났네. 자, 지금부터는 아까 설명했죠? 국외로 들어갑니다. 348페이지 기본서 1번으로 들어가네요. 거주자 갑이 국외, 조심해야 돼요. X토지를 양도했다.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 1번 납세의무자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 거주자 납세할 의무가 있다. 2번 갑이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했어. 외화를 차입해서 토지를 취득했다. 밑줄 그어 환율 변동. 그래서 환차익이 일어났다. 이 환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에서 제외한다. 왜?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제외한다. 양도세가 없다. 자, 3번. 양도가액은 국외것도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3번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국외거는 뭘로 구해요? 시가로 구합니다. 추계결정 안 써요. 시가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합니다. 그래도 확인되면 원칙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시가 그 다음 X토지 장특공제는 안 해주죠. 공제한다. 틀렸죠.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그 다음 5번 기본공제 250만 원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넘어가죠. 2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거주자 국외. 자, 몇 년부터다? 5년. 납세할 의무가 있죠? 틀린 것. 1번 국외.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이죠, 이거? 실질로 따져 미등기. 그다음 미등기 되더라도 포함합니다. 미등기는 국내만 쓴다. 국외권은 실질로 따지므로 미등기도 포함한다. 2번 국외 장특공제 물가상승분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네. 그리고 3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확인되면 뭘로 적어?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으로를 적용한다. 확인되면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평가액 틀렸잖아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자, 4번. 250만 원 기본공제죠? 기본공제는 미등기, 국내 미등기 빼고 다 해줍니다. 국외는 미등기 안 쓰니까. 공제한다, 맞네. 그리고 5번.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과세를 했어. 그럼 외국에서 팔았으니까 외국에서 양도세를 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고납부를 또 해야죠?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3번이네요, 3번. 거주자 갑은 17년에 역시 국외 주택 한 채. 한 채. 국외 거는 비과세가 없어요. 무조건 과세합니다. 국외 거는 비과세 안 해준다고요. 국내 것만 비과세야지. 국외 주택 1채. 미화 10만 달러 또 나왔네. 일부 어쩌고저쩌고. 틀린 것. 1번. 국외. 자, 국외 거는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뭐를 빼? 계산공제는 국외 거는 안 해줘요. 국외 것도 똑같아요. 공식은. 양도 가액에서 뭐를 빼? 취득가액을 빼고 공제하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공제하고,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비를 공제하죠, 국외 거. 그럼 국외에 대한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계산은 똑같아요. 단,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국외 거는 추계결정 안 해요. 계산공제 안 한다고요. 계산공제를 차감하여 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하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3번의 답은 1번이네. 나머지는 다 맞다. 2번 환율변동 엔드 환차익 양도세가 없다. 소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나 3번 기본공제는 연250 해줍니다. 해준다고요. 자, 4번 3년 보유 장특공제는 안 해줍니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 국외 거 5년 문제에 5년이 붙었으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했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양도소득세 종합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합문제로 돌아가요. 자,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1번, 종합문제 1. 근무상 형편, 수도권, 그러면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죠. 일반 주택을. 그럼 비과세. 법적 요건 충족이 뭐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지문이 너무 기니까 법적 요건 충족. 법적 요건 충족이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장기열부 나왔네. 소인사중 빠른 날이 취득민 양도식이죠? 소인사중 빠른 날. 그리고 3번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무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할 때 이거 중요해요. 뭘 따질 때? 양도식이 따질 때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 포함하는 거예요. 요렇게. 양도 시기를 따지니까 제외한다. 왜 제외하나요?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왜? 많이 거두려고. 자, 그다음 4번.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구분합니다.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4번이네요. 자, 그다음 5번은 양도소득세 과세상 국내 소재에 등재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팔았어요. 같은 연도 양도 시기를 달래서 포인트는 같은 연도 먼저 하나 팔고 뒤에 팔았다. 그럼 앞에 것만 해줘. 뒤에 것만 안 해줘. 연250 절대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은 연도. 그래서 양도 시기를 달래서 순서대로 앞에 것만 해줍니다. 그냥 연 250.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토지와 건물을 연도를 달리죠. 같은 연도니까 연250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팔아? 연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22년, 23년 연도를 달리해서 팝니다. 연도는 그렇게 이럴 때는 250. 이럴 때는 250, 이럴 때는 각각 해줘. 연도가 다르면. 양도 시기는 당연히 다른 거고. 그러나 같은 연도니까 각각이 들어가면 돼. 이럴 때는 연도를 달리했을 때는 각각.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체 문제. 1번. 환지처분. 필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 양도담보잖아. 자,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다. 대물변제죠? 그 다음 지상권도 이다. 또 나왔네. 4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절대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하여. 자, 5번.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금. 그럼 주식은 다른 자산이잖아. 그래서 통산 한다가 아니라 할수 없다.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주식은 다른 자산이니까 통산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자, 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그다음 3번. 자, 뭐를 물어봅니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틀린 것.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가 조합원과 입주권을 각각 1개. 그럼 주택수는 2개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는 공제 안 해줘요 없다 자 그다음 고가 경영주택은 따로따로 봅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건물이 주택과 외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온다 이거는 일반 경영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고가는 어떻게 본다? 클 때에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나 고가가 안 들어가면 옳은 지문. 고가가 들어가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전부를 틀린 거예요. 자, 증여자의 매형. 자, 특수관계인이죠? 부담부 증여다. 채무는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 그럼 채무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4번은 뭐다? 토지에 발생한 양도차손 마이너스는 같은 재산끼리는 공제해주죠? 그러나 미공제분. 그래서 해당 연도 같은 자산끼리는 공제하잖아. 근데 공제하더라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마이너스가. 그럼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해당 연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양도차손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해준다고요. 내년 이익에서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 5번. 1세대 고가주택이죠? 12억을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차익에서 과세된다. 맞죠? 12억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과세가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마지막 부분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